너의 옷이 그게 뭐야 얼른 갈아입어 구찌 루이 필라 슈프림 섞은 바보 너의 야부키가 딱 반갑다 안녕 뭐라고? 뭐 할까? 요 안녕 고래포 나 시영이야 안녕 반모로 할 거야 반모? 반모 알지? 동갑인 지금 뭐 하는데? 어? 진지하게 모르겠어. 어? 나도 진지하게 모르겠어. 살쪄가지고. 근데 굉장히 참고인 중이야 이거. 오. 배가 나가지고 이 마이크 벨트를 찾는데 지금 터질 것 같아 마이크 벨트가. 나는 방금 터졌어. 풀메이크업 받고 퇴근할 때 어 그치 뭔가... 난 피부과 갔다 온 다음 날 뭔가 달라졌는데 뭔가 뿌듯해 어? 맞아 다들 하잖아 그런 거 나는 이제 쇼미더머니처럼 불덩어리로 막 데워버리고 막 바닥 밑으로 꽂아버리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쁘게 말했는데 울어 어 맞아 눈이 좀 와 만점 주면 안 울어 어 아니 만점 주면 감동해서 울어 한 명 감동해서 울었어 너무 감격한 나머지 아 너무 많아 수프? 응? 수프라면 붙어야 할 사람이 붙었다는 거 양송이 수프가 최고지 우리 술 안 먹었어 어 뭐 해야지 뭐 아 고마워 맞는 말 했어 봐 근데 회사는 1, 2년이랑 A형이 어 그게 어. 짱이야 난 너네가 부럽다 어 나도 너네가 부럽다 너무 어떡하지? 죄송해요 형들 어 나 말했잖아 너 회사했다고 왜? 어? 똥 좁으니까 나도 좋아 어? 어? 어 다른 사람 회사 안 했어 우리 사실 사겨 쇼미더머니 할 때 기리보이 팀 가고 싶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코드콘스트 팀이 더 좋았어 나빴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어. 기리보이 비트의 방송에서 랩하는 거 하고 싶었어 영광이잖아 아 나 일단 특이한 사람이 좋아 눈에 띄는 사람 나도 랩을 너무 잘하면 느끼해 맞아 샷아웃 안 하는 사람이 좋아 아, 어차피 그냥 뭐라는지 안 들려 뭐라는지 몰라 아 지훈이? 아 지훈이 저 서서 듣도록 할게요 아우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 동갑이가 일어나면 일어나 어, 나도 동갑이는 어. 우와 하면서 일어나고 어, 어. 우와 아 난 잤어 어 나도 얼마나 고잤냐면 과학 시간에 처음 그 학기 시작할 때 볼 때 어 박선생님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한 300일 뒤에 일어나니까 우 따라서 미는 거야 그 과학선생님이 성형수술을 했던 거였어 근데 내가 자서 몰랐어 그 과정을 아, 얼굴을 몰랐구나 어 그냥 놀아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고3 때도 솔직히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부모님 앞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 어 부모님 앞에서도 할 수 있으면 다 해 초심 잃지 마 조심 어 조심은 잃으면 안 돼 알겠어? 내가 얼마 전에 양호한테 초심이 뭐냐 물었어 지금 없어진 거래 이제 하민이랑 다 알지? 초심 잃어가지고 지금 어? 헤매고 있어 지금 어 나는 가서 쓸 때 진짜 영감을 받지 않아 너무 가서 소재가 없어가지고 뭐를 사 그러고 쓰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영화 같은 게 꽂힐 때는 뭔가 영화 같은 얘기를 만들려고 해 나는 그렇게 써 그리고 쉽게 써 나는 쉬운 게 좋아 쉬운 게 답인 것 같아 너희들도 쉽게 써 맞아. 한국말 써 그리고 한국말 어? 어 웃겨 우리는 애들을 재밌게 할 수 있어 맞아 음악 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재미 재미를 주면서 음악을 할 수 있어 맞아 어. 빡빡하긴 절대 안 해 그리고 카톡 답장도 잘 안 해 우리는 솔직히 1등 하고 싶어 1등 하고 싶고 내 타이틀 있잖아 어우 2회 연속 우승이네 어, 이거 우승 난 아니야 난 3등 내 3등이나 1등이나 뭐. 에이 차이 없지 지내는 거 보면 똑같아 희민아 붕붕으로 얼마 벌었냐 행주 형 행주 형 무섭게 쳐다보지 마세요 못하겠어요
행주야 무섭게 쳐다보지 마. 세요. 넌 안 무서워하잖아. 친하게 지내자. 그리고 너 이 자식. 동갑이. 너무 귀여워. 고등 래퍼 3. 6월 22일 밤 몇 시야? 11시. 5분 늦게 봐. 어차피 5분 광고해. 5분 후에 우리가 나올 거야. 맞아. 우리만 골라서 딱딱 봐.